안녕하세요. 유진석 병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사주 입문한 지한 3년 차 됐을 때, 그 당시 저희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저에게 적어놓고 저희 수강생들에게 이 3개를 적어놓고 어떤 일주가 배우자 자리가 가장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태어난 날, 일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배우자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대립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배우자와 생리사별을 하느냐,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괜찮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볼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에 일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놓고 저에게 3개를 놓고 선택해 한번 설명해보라 했는데 그한 명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은 개미일주, 갑신일주, 정유일주, 여명에 한해서, 여성에 한해서 어떤 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운이 가장 약한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길래 약하다 그러는가? 여러분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얘는 개미일주는 배우자질의 묘고, 곧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묘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갖고 있다. 곧장 묘구를 갖고 있다. 얘가 이 안으로 임묘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정관이 아니라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깔고 있으면 대부분이 이런 경우 배우자가 좀 신통치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절지의 식이운성에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절에 있으면 끊어진다. 절멸한다. 그래서 좋지 않죠. 배우자가 절멸된다는 건 좋지 않죠. 여기 또한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 세 번째, 얘는 정유. 정유는 여기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볼때 당연히 1순위는 정유일주가 그래도 가장 안전빵이겠죠. 여기는 근데 이두 개가 갑신과 개미가 왜 예를 들면 좋지 않고 어느 것이 좋지 않냐를 설명하려 했을 때왜 그런가? 이 개미는 뭐가 문제냐면 개미는 배우자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질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질병. 임묘돼 있으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겠죠. 배우자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누구냐? 상대 여성에게서 남편이 아프다는 걸 골골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아플 수 있는 확률, 큰 질병이죠. 큰 질병이니까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직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편이 직장이 튼튼하면 골골하고 아프고 지병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그래도 그것은 좀 낫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직업이나 아니면 직업 혹은 질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개미 일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갑신은 극하죠. 서로 얘도 서로 극하죠. 갑이 예를 들면 신을 극하냐, 신이 예를 들면 갑을 극하냐. 이 갑이 신을 금이 여기를 극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본인을 극해야 하는데 갑이 신을 예민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이 갑이 예민하니까 대립과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갑신일주 여명사주는 남편과 갈등 참으로 대립이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립이 심한데 이 갑신은 어떤 부분이냐?
지지고 묻고 지지고 묻고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가 있고 서로가 이혼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삼게 되는데 이 개미는 아프다는 거죠. 잘못하면 목숨, 사망을 할 수 있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갑신보다 훨씬 더 좋지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질병을 갖고 들으니까 갑신은 대립이죠.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많다. 사사건건 싸우고 사사건건 서로 생각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이 아프겠죠. 뇌가 아프겠죠. 그래서 갑신일주는 배우자 문제, 남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소가를 할 수 있다. 이걸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갑신일주 중 개미일주 중 해당 상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보시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은 30대가 아니면 40대, 50대 반드시 이것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 한두 명은 옆에 글자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갈 수 있으나 절대 다수가 갑신일주, 개미일주는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기를 바라겠죠. 정유는 시어머니 문제, 시어머니의 문제와 시댁 문제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다. 시어머니와 시댁 문제로서 희생하고 늘 이 부분에서 희생하고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 그러나 여기는 장생에 해당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남자들 같으면 정유일주면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놓고 다른 사람을 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정유도 남자가 정유일주다면 부부 문제에서 늘 갈등은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장생에 해당이니까 괜찮다. 그러나 갑신과 개미일주는 보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이야기하냐면 이걸 강의를 했냐면 일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출산 태기를 한다면 일지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태어난 날을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백호대살, 괴강살, 또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특히 여명사주에서는 백호대살보다 괴강살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라는 뜻에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자 자리, 갑신일주를 만나보십시오. 개미일주를 만나보십시오. 정말 가슴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출산 택에서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일주를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남편이 명리를 공부한다면 이해하고 감싸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예민하게 서 있다는 게, 날이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해줘도 사사건건 대립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타고난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명리를 배웠으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 모른다면 왜 저 사람이 늘 나와 사사건건 대립을 하냐? 나와 너무나 물과 기름 관계처럼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갑신일주, 개미일주 여기서 이야기는 묘고에 있을 때, 묘에 있을 때와 절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묘에 있을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질병 문제. 절지는 뭐냐? 서로 생각과 사상이 너무나 서로가 판이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늘 대립을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절지에 있는 것, 다른 것, 일주의 절지에 있는 것, 다른 일주에서 묘고를 갖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